오케이, 성모를 할 차례는 보자. 읽기지? 바탕화면에 준비된 것.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뜻은? 한국에서 아기들은 가진다 파티를 have a party가 단어 할 때 했는데요? 파티를 연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떻게? 아 어떻게입니까? 아니, 아니 언제. 그러면 묻는 말은 이렇게 되겠죠? on 네. their first birthday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땐 그래서 when Korea. 이렇게 묻는다고요? 베이비즈 응? 한번 길어봤자 they. 그러면 이 속에는 has가 does가 들어있어서 이렇습니까? 어? 그럼 참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응?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되겠지. 네. 어? have 속에 do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잖아. 네. 어, 좋네. 내가 환장하겠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y have a party? baby라고? babies 다시 처음부터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오케이, 이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응? 뭐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babies hav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to have a baby's party in Korea. 뭐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party in Korea? have a party야? have a party야? 안돼요. 응, have a party야? have a part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뜻은 파티에 아기들은 집어든다 그들의 미래를. 오케이. Okay. At the party? At the par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their future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e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The par... The... In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Okay. In the party는 뭔? In the party야? At the party. 우와. 우와. 근욱이. 열심히 했네. 근데, 근욱아. 네. 너 A하고 D하고 글씨가 구분이 안 돼. A하고 D하고 구분 되게 좀 고쳤어, 줘봐. 이것도 노고 이것도 노야? 아 몰라. 어, 몰라. 네. 어 이것도 모르고 이건 아예 안 썼고. 네 몰라요. 뭐, 어제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야, 네? 장난치냐? 아니요. 응? 너 쓰기 연습한 거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 쓰기 연습이요? 응. 집에서 쓰기 연습한 거 찍어갖고 보내. 알았지? 뭐 아무 공책에 종이에다 연습 종이에다가 해. 그건 뭐 따로 내가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되냐 너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자, 소희야 이걸 두 번째 치면은 이번에는 틀리는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어, 너한테 몇 번씩 쓰라고 내가 따로 숙제 내가지고 쓰기 연습한 거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엔터테이너 틀렸는데 오늘도 또 틀리면 연습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어? 쓰기 연습했어? 응? 왜 안 해? 응? 귀찮아? 응?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친구가 필쳐도 못 쓰고 티쳐도 못 쓰고 응? 프로그래머 틀린 거 또 틀리고 엔터테이너 틀린 거 또 틀리고 응?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전번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번보다 더 맞은 게 뭐가 있어? 응? 이게 뭐야? 세 번째 하단 얘기야 지금? 어? 다시 공부해. 이거 자 이거 가져가서 쓰기 연습해. 뒷면에다가 뭐야 이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하자는 얘기야? 뭐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기회 주면 그 전번보다는 연습을 더 해서 잘해 와야 될 거 아니야. 성취도가 낮아가지고 두 번째로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 baby pick up one thing. 내 눈에는 그렇게 안 읽히는데 다시 읽어볼까? The baby pick up.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무슨 뜻이에요? 그 아기는 집어든다 하나의 물건을.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one th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우리말론 이런 말이 될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pick what does the baby pick up? 그렇지. 이제 뭘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됐습니까? The baby. 한번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he. 여자라면 she. she일 테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does. does가 숨어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기억났으니까 다행.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ick up? 잘 봐봐. 여기에 있는 does가 타넘고 가잖아. 아, 네. 응.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es the baby pick up? What does the baby pick up? 뭐라고 물었다고? What does the baby pick up?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대답이?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It could be a pencil, a mouse, a mic, a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뜻은 그것은 하나의 연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연필, 하나의 마이크, 하나의 마우스, 그리고 그리고야? 아, 또는 조금의 돈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그 아이가 집었던 하나의 물건. 됐습니까? One 네. thing 대신 왔죠. One 네. thing 하나야 여러 개야. 네? One thing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야.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죠? 네. 이렇게 길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집어드는 그 물건은 무엇일 수 있나요? 끝이야? B.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could be?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그것이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뜻은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을. 선생님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묻는 말은 우리말론 무엇? 연필이 의미하니? 그래서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틀린 거 답보지 말고 고쳐주시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Okay, the pencil. 한번 길어봤자. The pencil it. 그럼 여기에 누가 다 이렇게 있네? 네. 어? 네가 단어할 때 mean을 익혔어? means를 익혔어? mean. 응? 단어 과정이잖아. 이 바로 앞이 단어였잖아. 네. 그때 네가 의미하다 라는 뜻으로 열심히 익힌 단어가 뭐였어? mean. means 아니었어 혹시? means. means.
민이었잖아, 민. 네. 근데 이 문장에 왜 민이 아니고 민스겠어? 어즈가 더 있어서. 더 펜슬 안만 길어봤자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왜 묻겠냐? 어? He, she, it. 네. 3인칭 단수. 예. 그럼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어즈야. 그럼 무슨 두야, 두는? 한 300번 해야 돼요, 이거? 아니요.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뭐라고?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pencil means teacher.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서희도 중학교 때 수행평가 하면 스펠링 틀려가지고 고생 좀 하겠다. 너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쓰기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답 보고 고쳐오세요. 아직도 틀린 게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ic means on entertainer. The mic means on entertainer. 의 뜻은? 그 마이크는 의미한다, 연예인을. 오케이, 그러면 On Entertain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요?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뭐가 되겠고? What? 아, 무엇을 그 마이크가 의미하니?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더 마이크가 뭐한다? 의미한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요. 그러면 이 말을, 이 묻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What does the mic me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ic mean? What does the mic mean? 했더니? The mic means a entertainer. An entertainer겠지. 애 소리는 모음이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의 뜻은? 그 마우스는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그 다음?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의 뜻은? 그 돈은 의미한다 사업가를. 자, 이번엔 좀 색다른 걸 물어볼까? The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론 무엇?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라고 물을 테고 이 질문은? 네. What? Don't 했다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안 나가는 이유. 아, 주어였어. 그래,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what을 넘어갈 수가 없다. what이 대장이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뭐가 사업가를 의미하니? What means a businessman? 이런 거 물어봤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근호 들어와.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요 정도로 연습해 볼 거야? 어? 너 쓰기 연습 공책이라는 걸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야? 집에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공책이 있어 없어? 빈 공책 거기다가 쓰기 연습 좀 하라고.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1원이 뭐야? 이런이라는 게 뭐야? 이런! 웁스 아니지? 웁스? 응? 웁스 쓸 줄 알아? 저요? 아니요. 웁스 쓸 줄 몰라? 네. 자랑이야? 아니요. 그거 연습하라고. 웁스 쓰는 연습하라고.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의 뜻은?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 아 부른다 이것을 돌잡이라고. 이제 해요 오늘? 네? 아니요, 오늘 안 해도 되겠어요. 전번에 했잖아, 엘리게이터하고. 안녕히 가세요.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우리말로 묻는 말은 뭐가 될까? What? 잠깐만 그 위에 올려놔줘. 한국인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한국인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Koreans call this? 그렇지. 한국인들이 이걸 예 한국인들 또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면 혼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Koreans call this? 계속해서 이게 안 되네. 아 What do Koreans call this? 라고 물어봤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Calls야? Korea calls야. 콜. Koreans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그러면 they 뒤에 do야 does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Korean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call t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보여줘야지 됩니까? 안 보여줘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Yep. 6학년 아니십니까? 오케이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대답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가까스로 통과하셨고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이제 좀 끝내자.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